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추격 중인 형국에서 남은 한 달 동안 변수와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동안 역대 대선에서 힘을 발휘했던 주장들이 먹히기 힘든 구조입니다. 여론조사 1, 2위를 달리는 후보의 고향이 모두 부산인 이유로 대선 후보 출신 고향에 따라 표를 던지는 이른바 지역주의 구도는 의미가 옅어졌습니다. 여당이 몰락한 상황에서 치르는 대선인 탓에 정권 교체냐 아니냐의 주제도 선거의 쟁점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가 자신의 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려내느냐, 또 수시로 돌발하는 악재를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중요해졌는데 최근 후보들의 행보를 보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확장성의 약점을 안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호남을 찾아 통합을 강조한 것과 정체성을 의심받는 안철수 후보가 광주를 찾아 과거 청산을 부르짖는 이유는 이 같은 맥락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어떤 통합을 우리가 바라는 그런 취지로 오늘 일정을 잡았습니다. 발포 명령자 반드시 찾겠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회고록은 많은 사람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줬습니다. 실제 선거가 치러지는 5월 9일까지 다자구도가 계속될지 양자구도로 재편될지도 관심입니다. 또 현재까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안철수로 나뉜 호남의 표심이 끝까지 나뉠지 아니면 과거 대선 때처럼 막판에 어느 한 후보로 쏠리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세월호 선체가 육상에 옮겨지면서 중요한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미수습자 수색과 선체 조사, 자료 보존 등의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선체가 옮겨진 목포 신항입니다. 육상 작업이 이루어지는 면적은 축구장 4개 크기로 선체, 수거물 적치, 수습 작업 공간 등 크게 3곳으로 나뉍니다. 세월호 선체는 부두 끝단으로부터 40m가량 안쪽에 위치하고 선체 안팎에서 수거된 모든 것들은 세척과 분류 등 정밀 조사 작업을 거칩니다. 안전대책과 수색을 원칙적으로는 따로따로 단계적으로 해야겠지만 미수습자 가족들의 어떤 염원 등을 감안했을 때 병행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병행토록 하고요. 무너진 구조물, 진흙 등의 운송 작업은 담당 업체가 맡고 선체 조사위원회는 별도 전문가들 활용해 사고 원인 조사도 병행합니다. 현장에는 국과수 인력 등이 투입되며 DNA 분석을 통해 확인된 미수습자의 유해는 가족품으로 인도되고 일반 유류품은 별도로 보관됩니다. 네. 선전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정부에 대한 국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제 선박 구조 역학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어떤 전문적 제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협업을 하고 있다고. 육상으로 옮겨진 세월호의 핵심 목표는 9명의 미수습자 수습과 참사 원인 규명, 세월호 내부의 부식 상태 확인, 작업대 설치와 선체 바로 세우기 같은 작업 방식의 결정, 유해 발굴단 투입 여부 등 과정마다 풀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여수시가 지역 집단 급식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합니다. 여수시는 집단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늘부터 닷새간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병원 등의 집단 급식시설 점검에 나섭니다. 시는 식품위생과 공무원 4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명 등 6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역 53개 집단 급식시설의 위생상태 점검과 함께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이제는 전기차도 한 번 충전하면 400km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여수에서도 충전소를 늘리고 지원을 확대하면서 전기차 대중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도입 초기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최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환경 친화적 기능 때문에 요즘 관심을 끌고 있는 전기차. 현재 전남 동부 지역에는 300여 대의 전기차가 이미 등록될 거다. 올해 등록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충전소도 늘고 있습니다.
여수에는 시청과 돌산청사 등에 공공급속 충전기가 설치돼 있고 특히 지난 1월 국도 17호선 여수 대포쉼터에 일반 국도변으로는 국내 첫 충전소가 생겼습니다. 국도변에도 졸음쉼터에다가 충전소를 설치를 하면은 아무래도 전기차 보급 확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큰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이 되겠다. 여수시에서는 올해 전기차 30대를 추가 보급하기로 하고 최대 1,9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공공주택 등 6곳에 충전기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연기관의 자동차는 주유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연료가 떨어졌을 때 아무런 걱정 없이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충전 인프라 부족이 지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주요 관광지,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등에도 급속 충전시설을 확충해서. 그러나 급속 충전이라 해도 15분에서 30분이 걸립니다. 공공주택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도 부족한 주차 공간이 더 협소해지지 않을까 주민들의 불만도 걱정입니다. 또 여전히 부족한 충전소 인프라 때문에 전기차 선택을 고민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저렴한 유지비와 친환경적이란 이유로 각 지자체에서는 전기차 도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전기차가 대중화되기까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최솔입니다. 국내 드라마 제작 현장의 주요 관계자들이 드라마 촬영 여건을 타진하기 위해 전남 동부 지역을 방문합니다. 전남 영상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박상주 사무국장과 동네 변호사 조드로의 김현우 PD 등 12명은 오늘부터 이틀간 광양 섬진강 매화마을과 순천만, 여수 세계박람회장 등 전남 동부 지역을 방문합니다. 전남 영상위가 추진한 이번 초청 행사에서는 전남도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도 마련돼 드라마 제작 현장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여수시가 여권 사본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여수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여권 사본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자치단체로 확대해 오늘부터 도입해 운영합니다. 여권 사본 증명서는 외국 정보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여권 사본의 정보 인증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외교부가 운영해온 제도입니다. 고흥군이 어업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연안어선 감척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오는 24일부터 연안 복합어선과 통발어선 등 지역 내 2,400여 척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설령과 규모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뒤 선정할 계획입니다. 쉽지 않게 봄꽃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네, 월요일인 오늘도 완연한 봄날씨 계속되겠습니다. 앞으로 한낮에 서울과 광주가 22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고요. 동쪽 지역은 동풍이 불어들면서 강릉이 15도 선에 머무는 등 선선하겠습니다. 밤부터는 차츰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남 남해안과 경상도에는 최고 40mm, 호남지방에 5에서 20, 그 밖에 충청도와 강원 남부지방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없겠고요. 수도권의 경우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구름이 가득하고요. 제주도에는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 상태 깨끗하겠습니다. 밤부터는 남부지방에 차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10.3도, 창원 10.5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2도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간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곳곳에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차츰 기온이 떨어지면서 모레에는 설의 낮 기온이 16도 선에 머물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